사용자가 인터넷 상품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 해지를 고려해달라는 등 일명 해지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3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관련 결합 상품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 방어에 나선 SK텔레콤에게 2억 3,1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게 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누락, 해지 접수 이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지 철회를 유도하는 행위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과 이번까지 두 번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이행 점검에서는 통신 4사의 해지 방어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두 번째 이행 점검에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 방어를 한 사실이 대거 확인되면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입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 중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연달아 전화를 걸어 추가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해지 철회와 재약정을 유도한 사례가 2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를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방통위는 두 회사에 대해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 업무 매뉴얼 개선 등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 방어 행위를 방지하고자 관련 점검에 지속적으로 나서는 한편 초고속 인터넷 및 유료 방송 결합 상품 원스톱 전환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입니다.